둘, 셋. 어이커. 항상 더 하죠,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부시장님. 자, 예. 우리 좌정님 부장님. 자, 우리 저 일로 오세요, 순대장. 우리 따가 네. 다 된 거죠, 이제? 예. 앞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정면 봐 주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먼저 팀장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식은 전문 합창단의 시전 공연 후 시장님 공동상불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34대 대구광역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2.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신 꽃다발도 전달하시겠습니다. 통합 이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치수원 다변화 등 대구의 수건 사업이다. 특히 절체절명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를 지키고 지난 8년의 시간이 참으로 짧게만 느껴집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 네, 꽃다발도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혼이 담긴 전통문화 보존과 창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습니다. 대구 시민은 전대미 네,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큰 효자이시고 이때 당신이 집무실에서 그냥 야구진 그냥 무조건 침상 하나 놓고 집에도 안 들어 누구보다도 제가 8년 전 내 모습인 것 같아서 과제, 임무에 충실하고 그걸 항상 제 앞에 내세우는 거지. 그래 엄마,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바빠서 못 간다 하고 일체 안 갔어요. 보고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8년 일정표인데요. 이제
달랑 한 장 남고 내일부터는 비는 단 5분에 저 혼자 있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후회 없이 일했고 또 시민들께 이임식을 안 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임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시장이 될 그때 뽑히고 10명에 있는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대구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부분이 김범일 시장님께서 뿌리신 씨앗 그리고 키우신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범일 시장님께서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수성알파 제가 초청장도 안 드렸는데 후배 시장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 주신 김범일 시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